데려다 줄게. 난 넌 너무 늦었다. 집에 가. 아니, 데려다 주고 갈 거야. 인주야, 너 외삼촌이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냐? 알았어. 내가 변호사 붙여주고 쟤에 대한 모든 걸 케어할 테니까 넌 손 떼. 그럴 것까진 없어. 스캔들 나면 가장 약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거야. 나도 알아. 결국 이 추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혜정이가 될 거라는 거. 할매 집에서도 빨리 나와. 한 집에 사니까 더 오해받잖아.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.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비난 받을 이유 없어. 비난 아니라 질투야. 인주야. 혜정이한테서 떨어져. 걔 되게 매력적이야. 아 진짜 너 너무 나간다. 야 걔 내 제자야. 무슨. 그래. 미성년자야. 걘 보호받을 권리 있어.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해. 안 데려다 줄래. 난 바뀌었어.